라면 먹을 사람. 예,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순대에다가 카레를 넣어서 만들어 먹어봤습니다. 만들어 먹고 있는데요, 괜찮더라고요. 예, 보니까 순대가 있고 냉장고에 그 3분 카레가 있는데 두 개의 궁합이 어떨까 해서 넣어봤는데, 예, 전자레인지에다가 3분 카레 넣고 요거 찰순대 저번에 보여드린 거 한번 먹어봤는데 말 그대로 뭐 순대 카레 섞어서 먹는 맛이죠. 뭐 보통 이렇게 섞어서 먹으면 궁합이 잘 안 어울리는 제품도 있는데, 뭐 궁합이 뭐 아주 싹 좋거나 그런 건 아닌데, 아니지만 괜찮은 것 같네요. 약간 좀 매콤한 맛의 카레에다가 순대 자체는 좀 심심하잖아요. 네. 떡볶이에다가 가끔 이제 순대 비벼 먹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보단 나은 것 같아요. 네. 떡볶이랑 순대, 떡볶이 국물이랑 순대랑은 별로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요건 아주 꽤 그냥 그 약간 좀 카레가 좀 간간하잖아요. 예, 그래서 소금 안 치고, 소금 안 치는 대신 이렇게 순대 넣어서 느긋한 순대를 카레와 함께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순대가 그 카레 같은 경우는 참 어울리는 데가 많죠. 웬만해서는 잘 어울리는데 라면에 그 라면 끓이시면서 스프 넣지 말고 카레 넣어서 끓이시면 카레 라면 되고, 돈가스에다가 소스 대신 카레 부어서 드셔도 되고, 카레 갖고 떡국 만들어서 먹어도 꽤 괜찮더라고요. 아주 뜨뜻한 게. 예, 하여튼 뭐 카레 잘 어울리고, 카레 뭐 치매도 좋고, 무슨 뭐 다양하게 뭐 안 좋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? 뭐 그냥 가공식품 아닌 이상. 예, 하여튼 몸에도 좋고, 치매 몸에도 좋고 많이 좋다고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한번 다양하게 궁합을 맞춰서 맛있게 드셔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여기까지입니다.